우리 언니 사주를 잠시 제가 이제 훑어보면, 네네. 언니가 사주를 보면 많이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어. 많이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고, 우울증도 제가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고, 우울증, 그 다음에 외로움,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, 언니가 사람에 관한 어떤 그런 마음이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, 없어도 외롭고, 그냥 이게 우울함이 계속 우물안, 뭐 개구리처럼 이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느낌? 어떤, 네네,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언니가 좀안 좋고, 꿈자리 같은 것도 참잘 맞고, 이렇거든, 내가 이렇게 보니까.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공출이 참 많으신 분이야. 그러다 보니까, 조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서도 약간씩 이렇게 기운이 있다 보니까, 조상도 오시고, 또 뭔가 기운에서 안 좋아도 그런 걸 조금 미세하게 느끼시고, 약간 그런 기운은 좀 있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직성에서도 우리 언니가 앉아서도 귀도, 서서도 귀도 거의 비구니 같은 어떤 그런 사주를 좀 갖고 있어, 언니가. 네,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외로움을 좀 타야 되고 그렇다. 원래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세요. 일부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부의 연도 내가 많이 흔들려야 되고, 자식이 있어도 뭐,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어도, 부부가 있어도, 남편이 있어도 내 마음을 이렇게 두고 오갈 데가 없다. 줄 데가 없다, 이 소리야. 그래서 항상 언니는 외롭다 그래요, 자꾸. 이게 그래서 좀내 사주에서만 그냥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편이 계시죠? 남편의 사주를 봐도 집안이 또 한량 집안이다 그래.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남편에 대함에도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할 정도로 조금 편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어때요? 바람기도 좀 있어요. 네네네. 좀 어떠세요? 바람기도 좀 있고 뭐한 2시 3시 살 만한 것 같고 아, 네네네. 그렇습니다. 두 집, 세 집을 살아요? 살림을 산다고? 근데,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? 아는데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해하세요? 그래도 뭐 제가 뭐 조금 다리도 불편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자식들 보고 사는 겁니다. 자식들 보고 그냥? 대단하시네요. 그래도 자식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시던데, 남편 집을 보면, 내력으로 보면 한량 집안이거든. 술도 좋아하고, 여자 좋아하고, 이런 술 집안이긴 해요. 좋아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, 분명히 이런,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두 집, 세 집을 살림한다면, 집에도 잘안 들어오시겠네? 가끔은 들어옵니다. 가끔은 들어오고. 언니가 우울증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냥 테레비를 봐도 눈물이 좀날수 있고. 저 눈물은 많은 편이고, 우울증 약도 먹고, 수면제 같은 거 없으면 잠못 자고 하여튼, 그래, 다리도 좀 불편하고, 여러 가지로 좀 힘듭니다. 죽고 싶을 때도 참 그런 게 많으실 텐데, 그래도 남편하고는 살아야 되겠다, 그죠? 뭐 자식들 있으니까. 맞다. 근데 이 남편이, 언니는 이게 지금 고민이,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남편 때문이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, 언제까지 지금 남편이 이러고 살 건가,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 될것 같아, 내가 이렇게 보면. 생활비는 잘 그래도 주시죠? 그래도 생활비라도 주시니까 그냥 이러고 저러고 사는데, 제가 볼 때는 남편이, 그렇게 돌아오기는 힘들어요.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좀 풀고 살아야 되는 남편?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비우는 게더 빠르겠죠. 근데 언니는 이미 마음을 뭐 거의 비웠네. 거의 비웠네요. 그냥 그것 말고 사실은 큰 언니가 고민은 별로 없을 거는 같은데, 몸이 조금 안 좋기는 한데, 앞으로도 몸이 조금 더안 좋아지실 수는 있어요, 언니. 네. 몸이 좀 힘들더라도 절에도 좀 부지런히 연인에 다니고, 흙을 좀 밟아주라 그래요. 나무를 보고 흙을 자꾸 밟아줘야 내 건강이 자꾸 조금씩 좋아진다. 언니는 약간 이게 기운살이 있어서, 꿈이나 이런 것도 잘 맞으실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자꾸 쐬어야 된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두 집을 살림하든 세 집을 살림하든 내 마음에서 이미 많이 비우고 있고, 앞으로도 그냥 비우는 게 조금 더 제가 볼때 좋을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, 그냥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, 언니 건강을 챙기는 게더 좋겠다 소리가 나요. 네. 손으로 할수 있는 거, 다리가 불편하시면 손으로 할수 있는 재밌는 거리를 좀 한다든가, 뜨개질을 한다, 십자수를 한다, 어떤 그런 걸좀 하시고,
조금 조금씩이라도 산을 흙을 자꾸 조금 밟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.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조금씩 그래도 네네네. 조금씩 불편해도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절에도 좀 많이 다니시고 불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된다. 그 남편과의 고민은 제가 볼 때는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 그냥 마음을 조금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또 그만 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거기까지 건강만 좀 챙기시고 남편의 그런 거는 그냥 낫진 않겠다. 제가 볼 때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